오늘 어떻게 오셨는지? 예, 오늘 그 대풍수 제작 발표회가 있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풍수를 소개하는 이 자리에서 시작을 맡게 돼 영광스럽습니다. 나중에도 이렇게 할 거야? 아니요, 아니요. 영상은 수정돼서 와요. 네. 네. 네, 이제 한번 인사를 한번. 대풍수에서 목주상 역을 맡은 지성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에서 왔다 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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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그걸 저기 받을 텐데. 저희가 이번에 선생님. 소원 있습니다. 내가 널 기다 시켜먹기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시니까 준비 이름부터 가보세요. 앞서 이름부터 남의 마지막 보고 계신 분은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왕 찍으실 거 제대로 찍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눈빛. 네. 안녕하십니까. SBS 대기획 대풍수에서 이성계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대풍수는 희망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연기자님들께 첫사랑은 첫사랑은 해맑군요. 네, 오른쪽. 네, 네, 가운데. 네. SBS 파워 FM 청취자 여러분. 파워 FM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결과가 어떨지. 공격하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아, 그, 승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103.5 SBS 러브 FM 청취자 여러분, SBS 파워 FM의 애청자 배우 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가끔 이렇게 돼요.